알쏭달쏭 보험 설명. 오늘의 주제는요, 생명보험, 사망해야 나오는 돈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생명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보통 생명보험이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에 무게를 둔 보험이 아닌가 많은 분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맞나요? 정말 이 사망보험, 생명보험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생명보험이 사망보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사실이세요. 이 사망보험을 이야기할 때 보면요, 대부분 딱 떠올리는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종신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을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생명보험 이꼴 종신보험이라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종신보험은 죽어서 나오는 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죽어서 돈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속된 말로 이런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요. 뭐 이런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린 그런 비운의 주인공 바로 그런 사망보험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보험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님 혹시 보험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보험의 특징이 좀 다르다는 거 좀 알고 계셨나요? 같았던 거 아니에요? 다 다르나요? 회사마다? 아, 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먼저 이 보험회사는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이 두 가지 회사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이외의 보험들은 전부 유사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보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주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회사에서는 기본계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계약이나 기본계약이 먼저 가입되어지고 우리가 진짜로 가입하고 싶어 했던 이런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살아서 받는 이런 보장들, 이런 특약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생명보험의 주계약은 일반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망으로 분류되어지는 모든 사망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손해보험회사의 기본계약은요,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 장애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사망을 보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의무로 가입되어지는 기본 계약과 주계약부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새로 개발된 그러한 보험들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들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보장은 제 MC님께 질문을 더 드리자면 네. 사망보장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을 안 드는 것보다 드는 게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그래도 드문가 좀 예예 생각이 좀 깊으신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 사망 보장은요, MC님이 필요하시던 필요하지 않던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가입되어지는 그러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보험에서 말하는 사망의 종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에서는 사망의 종류를 좀 나누나요? 정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셨습니다. 네. 네,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보험에서 바라보는 사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정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질병 사망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쳐서 사망을 하는 재해 혹은 상해 사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사망 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 사망이 있겠습니다. 네. 질병 사망과 또 다쳐서 사망 그리고 일반 사망 세 가지로 나뉜다. 오늘 또 하나 알아갑니다. 자, 그럼 먼저 질병 사망은 어떤 건지 우리가 뭐 다 아는 질병 이런 거 맞나요? 네. 우선 뭐 다치는 것보다 아파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많다. 대부분들이 예, 맞아요. 맞아요. 그쵸? 맞습니다. 상해보다는 아파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보험료가 사실은 상해 사망보다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저희 사망 원인 이 통계를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볼 때 이런 상해 사망보다 질병 사망이 많기 때문에 질병 사망을 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그냥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는 생각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나한테 맞는 가입을 좀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제가 MC님께 다시 한 번 더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요. 질문 좋아합니다. 네네. 질문 하나 제가 드려보자면 질병 사망은 그러면 아파서 사망을 하는 건데 자연사를 보상을 할까요? 자연사는 사실 보험회사에서 보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익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제가 떠올려 봤을 때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해주나요? 네, 맞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고요. 이 자연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 수명에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이 있듯이 인간의 수명 연령이 다 돼서 사망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그러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이가 어린 분들에게보다는 사실상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자연사라는 표현이 맞게 쓰게 되겠고요. 결국 사망의 원인이 장기 기능의 손실 같은 이런 질병의 원인이 단 0.1%라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근거사항 때문에 자연사를 보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자연사를 보상하는 게 맞지만 사실 이 부분을 증명을 또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유인 즉슨 질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또 이야기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해보험 같은 것은 좀 어떻게 되는지 상해사망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상해사망은 우선 손해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외부적 사고로 사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상해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급격성과 우연성, 그리고 외래성,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된다면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일단은 급격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좀 우연적으로 일어나야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상해와 비슷한 개념인 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세 가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건 아니고요. 우발적 외래 사고라는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성이라는 이러한 한 가지 항목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해 같은 경우는 재해 분류표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 표에 해당이 된다면 모두 재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재해가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격성과 우연성 이런 것이 좀 상해에 포함된다라는 건데 일반 사망이랑 좀 앞서 설명한 질병, 상해 사망과 모두 좀 포함이 되는 내용인지 짚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일반 사망은 보상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입니다. 흔히 생명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상해 혹은 재해 사망, 그리고 질병 사망, 심지어는 실종사를 포함한 모든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사망은요, 보장 기간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보상하는 정기보험으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좀 보통 사망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인식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오해에 좀 가까웠다라고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신보험, 정기보험, 기간 말고도 다른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네. 종신보험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 정의된 내용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의 주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책임준비금과 해당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해마다 증가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요. 저축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상하거나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보험이다라고 기획재정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기보험은요, 종신보험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게 또 가입이 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서요,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그러한 소멸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보험기관과 뭐 납입 여력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러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이 두 보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기보험이 종신보험보다 가격적으로는 좀 더 저렴하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생명보험이란 게요, 보험회사를 지칭하는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표현은 사망보험이다라는 거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사실 사망을 분류할 때 납입 여력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데요. 이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이 보험을 설계를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납입하는 보험료 안에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살아서 받는 보장들을 더 채워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해 사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보험들을 항상 권장을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네. 좀 궁금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일까 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떤 분들이 좀 이런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셨고요. 어떻게 네. 보면은 이 시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과연 어떠한 분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책임질 가정에 있는 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가정의 가장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은요, 가정의 주 수입원인 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둘이 합쳐서, 두 분이서 합쳐서 월 500 정도의 수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갑자기 주 수입원인 소득이 3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가장이 만약에 잘못된 경우를 통해서 부재를 하게 된다면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거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 대출금도 아직 갚지 않은 중이라면 그리고 정말 생각만 해도 이런 부분은 좀 막막할 것 같습니다. 당장 그리고 아이가 다니던 영어 유치원부터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상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벌이인 경우라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외벌이인 경우 예기치 않게 가장의 부재가 생긴다면 사실 그 집안의 재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일자리부터 찾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 일자리 역시 경력이 만약에 단절된 주부의 경우라면 처녀 시절에 하던 그런 일들을 이어서 나갈 수 있다. 과연 장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아니라 돌봐야 하는 부모님이 있는 아들이나 따님이라면은 과연 어떨까요? 네, 부모는 사실 자식을 땅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되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될 텐데 이런 슬픔의 경제적인 빈곤까지 만약에 찾아오게 된다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망보장은요,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예측이 가능한 금액으로 보장받는 그러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축 처집니다. 아, 네. 책임질 가정 있는 가장분들이 사망보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일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게 사망보장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밟아 나갈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너무 광범위해서 좀 제대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좀 통상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험한 상황에 자주 놓이시는 분들, 다칠 위험이 좀 높으신 분들은 재해 혹은 상해 사망의 비중을 당연히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족력이 좀 있으시거나 평소 건강관리가 좀 힘들고 생활습관이 좀 안 좋으시거나 뭐 식습관 그리고 운동을 좀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질병의 위험도가 높게 되기 때문에 질병 사망을 조금 강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 있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한 가정의 가장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망을 보장받는 정기보험이나 혹은 종신보험으로 가계 경제의 위험을 막는 것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점, 보험료에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비싼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저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맞나요?
네네. 사실 그건 뭐 제가 뭐 정리한다기보다는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는 분의 가치관과 그리고 또 그분의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보험은요, 보통 아이를 둔 가정에서 보험료의 비중을 좀 줄이기 위해 선택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아이가 자랄 때까지만 내가 가장으로서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남겨진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시 환급금이 없다는 거, 그래서 비용으로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신보험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가 자랄 때까지 리스크 관리는 물론이고 자란 이후에도 사후 정리 비용으로서 사용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약 환급금이 존재하고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 유사시에는 이런 목적 저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이든 정기보험이든 이 부분들이 유지가 제대로 됐을 때에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명보험에 대한 오해를 자세히 바로잡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생명보험은 죽어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죽어서 나오는 그러한 돈은 사망보험금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해 사망, 그리고 질병 사망, 그리고 일반 사망, 내게 맞는 보험, 내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는 그러한 안목을 키우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보험 증권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증권을 바라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보장 내용이 사망보장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보장이라면 어떠한 사망을 얼마나 가입하였는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내가 어떤 보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청구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함이 좀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단 사망보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차를 타는데 내 차에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들 차를 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 보험이 지금 나에게 맞게끔 제대로 옵션 사항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과거의 내 건강 상태와 지금의 내 건강 상태를 생각을 해본다면 보험 가입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아마 건강 상태도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반드시 하셔가지고요. 경제적 부담이 없는 그러한 선에서 유지 가능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